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지민이 산타 요정으로 변신해 팬들을 사로잡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4일 공식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 방탄소년단과 함께라면 완벽한 해피 홀리데이라며 산타 복장의 사진을 공개하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네이버 포스트에 뭐야 진짜 완전 박지민 이렇게 맨날 귀엽기도 힘들어, 이 친구도 본인이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정말 아주 예스네요. 지금부터 새로운 망태기 만들기 위해 DIY를 배웁시다 라는 글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서 지민은 마치 동화 속 크리스마스 요정 같은 모습으로 변신한 채로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루돌프 장식이 달린 크리스마스 머리띠에 붉은색 리본으로 포장한 선물을 들고 산타복을 착용한 산타 요정 지민은 점점 어려져 나이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최강 동안미로 더욱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웨이브 러블리 헤어까지 더해 사랑스러움 가득한 지민의 모습은 상상 속 크리스마스 요정 같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팬들은 지민 산타 요정님이 최고의 선물이지 산타가 최강 동안이네, 꿈에 그리던 요정 모습과 찰떡이다, 아 지민 덕분에 해피 할리데이 가능해요, 지민과 함께하는 완벽한 크리스마스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인데요, 지민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선보인 자작곡 크리스마스 러브가 공개와 동시에 전세계 무려 45개국 1위를 휩쓸었습니다. 지민은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지난 24일 온라인 음악 플랫폼 사운드클라우드를 통해 크리스마스 러브를 깜짝 공개한 바 있는데요, 지민은 어릴 적 추억을 담은 따뜻한 감성의 자작곡 크리스마스 러브는 사운드클라우드의 또 다른 자작곡 약속 이후 2년 만에 발표한 곡입니다. 경쾌한 사운드에 감성적이고 섬세한 지민의 보컬, 동화 같은 노랫말이 어우러진 곡인데요, 크리스마스 러브는 공개와 동시에 무려 160만 개 이상의 언급량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각국의 실시간 트렌드까지 휩쓸어버렸는데요, 특히 한국과 미국 1위 등등 전세계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점령하며 총 45개국 1위에 올라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의 관심도 쏟아졌습니다. MTV 영국은 이것이 지금까지 최고의 크리스마스다 라고 말했으며, 빌보드를 비롯해 GMA 뉴스, 월드뮤직 어워드, 인도타임즈, 메트로 엔터테인먼트 등등 세계 40여 개의 공식 계정과 언론 매체들이 집중 조명에 나섰습니다. 그냥 전세계가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의 시사 주간지 디 애틀랜틱의 편집자 레니카 크루즈, 인권운동가이자 작가 루크 월섬, 브라질 사진작가 톰 피오, 미국의 가수이자 배우이며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엔지 그레이스, 그리고 미국의 교육 전문가 라프란즈 등등 각계의 수많은 셀럽들도 뜨거운 환호를 보냈습니다. 특히 지민의 열혈 팬으로 잘 알려져 있는 미국 엘리트 데일리의 노엘 대보이는 머라이어 캐리에게 지민의 크리스마스 러브를 들려주고 싶다라며 크리스마스의 여왕으로서 절대적으로 그녀를 미소짓게 해줄 것 같다라고 말해 아미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민은 크리스마스 러브 공개와 함께 방탄소년단 공식 블로그에 여러분 모두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라며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았다며 곡의 의미를 전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민의 뜻이 담긴 크리스마스 러브는 이번 겨울을 위로해줄 따뜻한 곡으로 자리할 전망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인데요, 지민이 크리스마스와 연휴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지민은 방탄소년단 공식 SNS에 지민 행복한 연휴 크리스마스 사랑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가 된 사진 속 지민은 잔디밭에 누워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또한 계곡 속에 들어가 화란 표정을 짓거나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삼은 청량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지민, 지민씨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민 사랑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섀도우님의 댓글입니다. 크리스마스 러브, 아 살다 이렇게 귀여운 노래는 또 처음이네요. 노래가 너무 귀여워서 절로 입이 귀에 걸려있어요. 방탄소년단을 알고부터는 오래 살고 싶어졌어요. 별곰님 올 한 해 동안 고마웠어요. 내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고픈 일들 이루시기 바랍니다. 늘 영상 백그라운드 사진 등등 너무너무 고마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흑슈가 넣은 망개떡님의 댓글입니다. 크리스마스 러브, 지금까지 선물 중 단연코 최고의 선물이야.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님도 지민 찐팬인 점, 크리스마스에 더욱 행복해지는 울 지민이의 목소리 라는 댓글만 보아도 애정이 느껴지네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반하고 인정한 울 지민이 메리 크리스마스, 별곰님도 메리 크리스마스, 울 진프님들도 모두 행복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야노스님의 댓글입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허전하신 분들, 외롭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계신 분들, 지민씨의 크리스마스 러브 꼭 들어보세요. 행복해져요. 지민씨의 선물 잘 받으시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별곰님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민호님의 댓글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캐롤송 들으며 감미로운 크리스마스 보낼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소중한 지민아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끝으로 효진님의 댓글입니다. 이쁜이 울 짐니 너무 행복합니다. 울 애기 크리스마스 송 너무 고마워 지민아. 별곰님 언제나 울 지민이 소식 전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